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 제가 대표를 읽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수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처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자, 오늘 창세기 14장 13에서 16절을 차례인데 전까지 내용이 뭐였냐면은 가나안 북부 연합군하고 가나안 남부 연합군하고 소돔과 고모라 일대가 어디냐면은 사해, 지금의 이스라엘 사해요. 바로 그 옆입니다. 옆에서 붙었어요. 그런데 북부 연합군이 단순히 가나안 북부만 연합한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원도만 해요. 그러니까 강원도를 반으로 잘라서 강원도 남부랑 강원도 북부랑 붙어봤자 별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가나안 북부 연합이 단순히 강원도 북쪽만 연합한 게 아니고 그 위로 가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등 대제국이 계속 나온 땅입니다. 거기가 가나안 북부까지 같이 점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북부 연합이 단순히 가나안 강원도 북쪽에 몇 개 도시 모인 정도가 아니고 세계 챔피언급이었습니다. 세계 챔피언급. 그런데 가나안 남부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여러분이 다 들어본 도시요. 죄가 관영하고 물질이 풍부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남부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만 놓고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요 남쪽 지역이 살기가 괜찮았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한반도가 있는데 남쪽 북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남쪽이 살기가 좋잖아요. 서울 그리고 부산 이런 데가 대도시가 돼 있고 공업도 잘 발달이 돼 있고 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거랑 비슷하게 가나안 땅도 남북만 잘라놓고 보면은 밑에 남부 지역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으니까 여기가 좀 괜찮습니다. 사는 게. 그런데 전체로 보면은 북쪽이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북쪽을 지배한 게 쉽게 말하면 세계 챔피언. 옛날에도 우리나라가 중국이 굉장히 강할 때는 한반도의 북쪽을 일부 점령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북부를 일부 점령을 했었습니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이 단순히 북쪽이 아닌 거죠. 거기는 세계 대제국이 일부 북쪽을 점령한 거고 왜 점령했겠습니까? 매년 조공을 받는 겁니다. 남쪽한테. 소돔과 고모라 이런 데가 돈이 나오니까 음식이 나오니까 곡물이 나오니까 그거를 매년 이제 북쪽으로 막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못 갖다 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지역이 이스라엘 땅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기적으로 흉년이 옵니다. 주기적으로 물 부족 국가다 보니까 그나마 물이 더 비가 안 왔을 때는 큰일 나는데요. 그런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해서 이 남쪽 지역에서 농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곡물을 북쪽에다가 올려 보낼 게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와가지고 그냥 잔인하게 그냥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야 어차피 굶어서 죽나 싸워서 죽나 똑같은 거니까 우리가 이거 다 바치고 나면 우리 굶어 죽는 건데 차라리 요거 가지고 우리가 먹고 싸우자 이기자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 왕이 굉장히 이 제가 좀 세상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허풍이 센 거예요. 허풍이 세가지고 막 나를 따라오면 무조건 이긴다. 야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냐 우리도 잘 나가는 사람들 아니냐. 날 믿어봐라. 내가 야 그냥 한번 붙었다 하면은 내가 무조건 우리가 북쪽 그냥 뭐 별거 있냐 위에 대제국 다 쓸어버리고 우리가 독립을 쟁취해보자라고 얼마나 이게 막 그 허풍 있게 막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사람들이 그걸 믿은 거예요. 믿어가지고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드디어 사해 옆에 계곡에서 북부 연합이랑 붙었습니다. 이게 딱 붙었는데 자 그래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 왕이 차라리 말을 좀 사람이 솔직하게 정직하게 했으면 상관없는데 말을 너무 크게 한 거예요. 야 나 따라가면 다 이겨. 야 뭐 별거 있어. 야 어차피 걔네들은 위에서 내려오는데 위에서 내려오는데 한 200km 와야 되거든요. 최소 200km 그 사막에서 이스라엘에서 그 뜨거운 햇빛 낮추면서 200km 내려다 보면 다 열사병 절반 걸리는 거야. 아, 그리고 물이 걔네들 물이나 준비했겠냐. 야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지를 딱 치고 있다가 오는 거를 그냥 딱 잡아서 이걸 이기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솔깃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계곡에서 만나서 붙었는데 전설교가 뭐였냐면 해필이면 그 계곡이 역청구덩이가 많은 데였어요. 이 역청구덩이가 우리나라는 늪이 있죠. 이스라엘은 비슷하게 역청구덩이가 있는데 한국의 늪보다 더 안 좋은 게 역청구덩이입니다. 역청구덩이가 뭐냐면
우리가 노아 방주 만들었을 때 거기다가 마감재로 쓴 거 물이 못 들어갑니다. 그걸 발랐다면 확 이게 그냥 확 붙어가지고, 그리고 바벨탑 쌓을 때 벽돌 붙인 게 역청입니다. 그 벽돌이 막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빠지면요, 이 역청이 아스팔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코로 들어가면 딱 붙어버려요. 이렇게 안에서 굳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숨이 안 들어갑니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늪만 해도 무서운데 어떻게 끄집어냈습니다. 끄집어내도 코 속에 폐 속에 들어간 쉽게 말하면 시멘트예요. 시멘트. 시멘트가 굳어버려가지고 귀도 코를 다 막아가지고 사람이 비참하게 막 숨어쉬고 떼굴떼굴 하다 죽거든요. 그래서 전대기 딱 굳었는데 역청 구덩이에 다 빠져 죽었는데 1번으로 빠져 죽은 게 누구였냐? 소돔과 고모라 왕이 빠져 죽었습니다. 이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 13장 13절 절을 보면, 그러니까 괜히 이게 막 큰 소리 쳤다가 나도 죽고 남도 죽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하여튼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믿어야지 목사비도 안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도 말씀 전하려고 애쓰지 막 제가 막 허풍 치고 이런 게 없잖아요. 있잖아요. 왜냐면요, 그것 따라가다가 저도 죽고 여러분 죽고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도 말씀만 잘 전하려고 애쓸 테니까 여러분들도 말씀 잘 받아들이시고 믿을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요, 큰일 나요. 소돔과 고모라는 다 뺏겼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그렇게 이제 날아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3절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도망한 자가 나옵니다. 그 전쟁에서, 그 계곡에서 어떻게 역청구덩이 많이 빠져 죽었는데 전쟁 지역을 너무 잘못 선택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왕이 아예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한지도 모르는 사람들인 겁니다. 제일 진을 치면 안 되는 데다가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쫓아가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 빠져 죽고 막 잡혀 죽고 막 했는데 도망한 사람이 한 명이 나왔습니다. 도망한 사람이 딱 나왔는데 누군지 이름은 안 나오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 사해 옆에 소돔 지역에서 전쟁했다가 크게 패해서 어떻게 도망한 자가 13절에 보니까 와서라고 돼 있죠.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의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내용은 복잡한데 간단합니다. 아브람은 마므레 상수리 수풀 근처에 있었는데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성경에 헤브론이 많이 나오죠. 이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다윗이 전국 통일하기 전에 남쪽만 지역을 통일을 했을 때, 원래 남쪽부터 시작했잖아요, 다윗이. 그러다가 북쪽까지 다 이렇게 점령을 했잖아요. 남쪽에 다윗의 왕국이 시작이 됐을 때 수도가 바로 이 헤브론이에요. 거기가 이 아브람이 살았던 데입니다. 그래서 헤브론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가 길이가 몇 킬로냐? 소돔에서 헤브론까지 딱 거리를 재보면 30킬로입니다. 30킬로. 30킬로면은 가까운 게 아니죠? 여기 수동에서 서울에 신촌까지 가면은 30킬로예요. 신촌까지 가면. 그런데 이게 간단하게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라고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기 굉장히 우리가 생각을 할 부분이 있다. 그게 뭐냐? 이 사람이 지금요, 어떻게 역청구덩이를 피해가지고 정말 그 끔찍한 현장에서 노출됐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도망한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 일대에 자기 가족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 왕국을 위해서 싸웠던 거죠, 죽기 살기로. 그런데 이 사람이 보통 전쟁에서 딱 되게 깨지고 나면요, 가족을 구해야 되잖아요, 가가지고 얼른. 피신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가족한테 달려갔던 게 아니고 어디로 갔습니까? 헤브론 30km를 뛰어갔어요. 30km를.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갔습니다. 해피로도 아브라함한테 갔다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간 게 아니고 아브라함한테 뛰어갔어요. 이게 참 기적인 겁니다. 이게. 왜 이 사람이 가족도 내버려두고 여기서 친족까지 뛰어간 겁니다. 그것도 건강해가지고 아침에 내가 마라톤을 해보자 해가지고 달린 게 아니고 직전까지 죽을 위기를 넘길 정도로 격한 전쟁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도망을 갔는데 30km를 또 뛰어가가지고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뒤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 왜 가족도 내버려두고 30km를 그 지친 몸을 이끌고 뛰어가서 해피리면 아브라함에 갔는지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사실 정말 이거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어떤 정도 상황이냐면은 서울에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는 거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 갑자기 그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그것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다 구원을 받고 조카 롯도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패한 자, 망한 자, 그리고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이미 희망을 잃어버린 자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도구로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구예요? 저입니다. 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도망한 자, 패한 자, 잘못된 지도자를 쫓아가다가 망한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는 인생 역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느냐? 그거는요. 나도 모르게 내 가운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강권적인 역사. 이상하게 이 사람이 당연히 집으로 가가지고 애들부터 피신을 시켜야 되는데 무언가 마음속에 강한 감동이 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야, 너 아브라함을 가야 돼. 아브라함한테 가야 돼. 너 아브라함한테 가야 돼. 아브라함한테 가야 돼. 이 안에 이 불이 오는 거를 본인이 이기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기지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하여튼 그 30km를 또 뛰어갑니다. 죽기 살기로 간 거죠. 가가지고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한테 알렸습니다. 지금 전쟁에서 져서 당신 조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그냥 끌려가지고 지금 가고 있다.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는 전쟁을 뒤집을 만한 힘이 없는 자였는데 알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그래도 알리면 됩니다. 알리면. 무엇을 알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알리다 보면요.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알린 게 다였어요. 이 사람이. 그랬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의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름이 길죠? 근데 간단합니다. 아모리 족속이라고 이 아모리 족이 있습니다. 부족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므레라는 두목이 있었어요. 아모리 족속의 두목이 세 명입니다. 그 중에 마므레라는 두목이 점령했던 지역에 아브라함의 객으로 손님으로 들어가서 양을 키우면서 이방인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넬 형제라. 이것도 간단해요. 이 아모리 족속의 3대장이 있었는데 마므레, 에스골, 아넬 이 세 명이 대장이었어요. 각각 지배하던 동네들이 지역들이 있었는데 마므레, 에스골, 아넬 3형제가 아모리 족속의 세 명의 두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라고 돼 있죠. 이 세 명, 즉 아모리 족속의 3형제 대장이죠. 마므레, 에스골, 아넬. 이 사람이 아브라함과 동맹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한미동맹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야 이거 한국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민족이면은 우리끼리 북한을 당연히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왜 한미동맹을 왜 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성경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구절을 보니까. 동맹을 맺어야 됩니다. 동맹을 맺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동맹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 동맹은 내가 의지하는 동맹이 아닙니다. 화합하고 연합하는 동맹이라는 거예요. 화합하고 연합하는 동맹.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이웃들과도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동맹을 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것도 간단한 내용이죠. 드디어 자기 조카 롯이 사로잡혔음을 아브라함이 듣고 집에서 그동안 전쟁 난다라고 하나님께서 막 성령의 감동을 줘서 세 번째 제단을 쌓았을 때 그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집에 있던 종들이죠. 318명한테 전쟁 훈련을 막 시켰어요. 돌멩이 던지는 거 팍 훈련을 시켜가지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왔으니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는 내용인데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데가 지금으로 말하면 헤브론이죠. 그런데 보니까 14절 보니까 단까지 쫓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까지 쫓아갔죠. 그럼 헤브론에서 단까지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팍 쫓아갔는데 거기가 몇 킬로냐? 200킬로입니다. 200킬로. 200킬로. 간단한 게 아닌 거죠. 200킬로가 어느 정도냐? 서울에서 대전이 200킬로가 안 나옵니다. 한 160킬로 나옵니다. 160킬로. 여러분 서울에서 대전까지 뛰어갈 수 있으세요? 우리가 쫓아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이 소식을 딱 듣자마자 벌써 준비가 돼 있던 거예요. 나름대로. 준비가 돼가지고 바로 이제 추격전을 펼치기 시작하는데 200킬로를 쫓아갑니다. 200킬로를. 그러니까 이게 하루 만에 간 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냥 야밤에 갑자기 가까워가지고 밤에 딱 기습한 게 아닙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쫓아가가지고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상당히 많은 시간. 그리고 이 200km가 쉬운 200km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할만해요. 왜냐하면 시냇물도 많고 그리고 풀도 많고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사막입니다. 사막 200km를 쫓아갔어요. 200km를. 엄청 고생한 겁니다. 죽을까고 한 겁니다. 쫓아가는 것만 해도. 그래가지고 318명을 데리고 200km를 추적을 쫙 했어요. 드디어.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의 가신들 318명이 나뉘어서 밤에 그들은 이제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 그 사람들을 밤에 딱 쳐부수기 시작했는데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그러니까 크게 싸움은 반에서 붙었습니다. 200km 딱 쫓아간 다음에 밤에 도착을 하니까 바로 그냥 공격을 해버렸어요. 그랬는데 거기서부터 한번 크게 쳐부순 다음에 막 쫓아가가지고 추격전을 펼쳐가지고 계속 뭐 때려잡는 거죠.
그랬는데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시 정리합니다. 헤브론에서 단까지는 200km, 200km 쫓아갔습니다. 단에서 보니까 호바까지 막 쫓아가면서 계속 뒤를 치는 거예요. 단에서 호바까지가 몇 킬로냐? 80km입니다. 80km. 80km면요. 서울에서 거의 강원도 원주까지가 80km, 100km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거의 강원도 원주까지 쫓아가면서 계속 공격을 한 거예요. 318명이. 그런데 이 318명이 아브라함 군사 전체인데 상대편은요. 대군입니다. 대군. 대제국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다 그냥 다 어릴 때까지 16절 보세요.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을 때까지 완전 해방에 이를 때까지 완전한 승리에 이를 때까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을 때까지 계속 318명이 이 대군 뒤를요 계속 그냥 막 붙어가지고 계속 쳤던 거예요. 계속 쳤던 거예요. 완전히 상대편 KO 될 때까지 쳤습니다. 이게 지금요 간단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단에서 딱 쳤을 때 어느 정도 상대편이 깨지고 어느 정도 구했으면은 사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승리인데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80km를 쫓아가면서 계속 치는 거예요. 계속 막 죽기 살기로 막. 근데 상대편이 계속 깨져 아브라함한테 이상하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상대편은 보통 상대편이 아닌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 눈으로는 되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물론 크게 보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니까. 그런데 14절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오직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그런 영적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당연히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거를 당연하다고 어떻게 여깁니까? 1번 도망한 자가 왔다는 거 30km 뛰어가지고 왔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단을 쌓게 만든 거 그리고 사람들을 키우게 만든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역사를 하신 건데 그 사람은 뭘 하는 거냐 그냥 가만히 있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14절에 보니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훈련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훈련된 사람을. 가만히 그냥 아이고 몰라다 하고 주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시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 쓰지를 않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쓰십니까? 14절에 보니까 훈련된 자를 쓴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다시 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뭐 하라고요? 연습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4절에 훈련된 자라는 뜻이 연습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연습해야 됩니까? 경건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경건을. 경건을 연습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318명인 거예요. 그 사람이 318명. 한 시대를 구원할 하나님의 종 318명. 이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딱 들어가지고 다 이기셔 막. 이겨도 보통 이기는 게 아니야. 200km 쫓아가서 이긴 것도 대단한데 80km를 그러니까 못 봐주는 거야. 쉽게 말하면. 끝까지 가. 가지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해내.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훈련한 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신약 성경의 연습한 자랑 똑같습니다. 경건을 연습한 자. 경건을 연습하는 게 뭡니까? 내가 시간 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시간 내서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 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예배도 안 드리고 쉽게 말하면 주일날 다 이제 10시가 됐습니다. 10시가 되는데 아직 씻고 이제 여기만 내려오면 교회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 내려가려니까 귀찮아. 왜 내려가려니까? 좀 씻어야 돼. 그냥 못 내려가지 않습니까? 좀 씻어야 돼. 씻으려니까 귀찮아. 또 옷도 좀 이걸 갈아입어야 돼. 그냥 잠옷 입고 나 내려올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1층 내려와도. 근데 이게 또 귀찮은, 그게 귀찮은 거야. 그게 귀찮아가지고 아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데 꼭 1층 예배실 가야 되냐. 우리 집도 이게 내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똑같은 하나님 하면서 찢지도 않고 그냥 잠옷 입은 채로 기독교 TV를 딱 틉니다. 그러니까 뭐 예배가 좀 나오겠죠? 그거를 이렇게 다 누워가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러고 이제 들어. 들으면서 한 번씩 아멘을 해. 아멘, 아멘, 아멘. 아니 그러실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게 경건을 연습하게 하는 거겠습니까? 간단히 생각해도. 아니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보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가정적으로 생각해볼게요.
누가 나한테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세수도 안 하고 잠옷 입고 누워가지고 아멘 아멘 하나님 아멘 이러면 여러분들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반대로. 아니 그래도 연습이 뭡니까? 경건을 연습하라는 게 예배 탁 드리려면요 벌써 내가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세수도 좀 하시고 그렇잖아요? 로션도 좀 바르고 로션도 바르고 옷도 좀 갈아입고 조금 일찍 와가지고 우리 40분부터 찬양을 하니까 와가지고 찬양도 좀 하고 그리고 딱 봤는데 옆에 휴지가 좀 죽고 그쵸? 뭔가 이제 이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연습을. 어? 오늘 14절을 보니까 훈련하라고 돼 있잖아요. 훈련한 자. 훈련한 자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이런 분도 있어요. 참, 내가 그러려면 내가 참 시간을 들여야 되고 노력을 들여야 되는 건데 아 그거 뭐 좀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게 잘 보세요.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안에 들어가면요. 엄청나게 복받는 겁니다. 엄청나게 복받는 겁니다. 왜냐? 이때 318명에 못 들어가면은 다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몇 킬로 끌려갔습니까? 단까지 끌려갔는데 200킬로? 응? 그것도 여러분 포로 옛날에 대고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아니 여러분 내가 조금 애써가지고 훈련된 자가 돼서 경건을 연습한 자가 돼서 때려잡는 318명이 돼야지 그거 안 해가지고 내가 끌려가는 자 200킬로를 줄줄줄 그냥 사탄마귀가 나를 잡아가지고 막 끌고 가는데 아니 여러분 200km 내가 이렇게 잡혀가지고 가는 자가 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내가 때려잡는 자가 되는 게 좋아요? 때려잡는 그렇지. 그러려면 연습을 해야 됩니다. 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멘. 그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시고 말씀 보고 그리고 우리 예배실 여름엔 여기가 참 좋거든요. 시원합니다. 시원하고 좋아요. 그리고 겨울에 추울 때는 위에가 좋아요. 위에 10층이 좋습니다. 10층이 따뜻합니다. 거긴 계속 불을 켜놓거든요. 근데 여름에는 여기가 하고 좋아요. 여름에 여기서 기도하고 겨울에는 10층에 가서 기도하면 돼요. 내가 시간 정해 기도 좀 해보시고 아니면 집에서라도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예배도 내가 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이 경배와 찬양 드린 것을 연습하고 훈련도 좀 해보시고 미리 와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318명의 훈련된 자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건에 연습된 자, 훈련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머니 속 짙게 take it 떠나자 환상의 나라에 난 Green grass you know utopia 동물과 뛰놀아 푸르른 초원 Blue ocean에 비치는 저 빛처럼 놀라운 this world 아담과 하와 잘못된 선택에 응원보다 정체성을 찾아 돌아오길 기도하지 욕먹을 각오로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야 This true love 우린